이런 거뭐 7,300원에 사면 되겠어요. 핑거스터리 7,300원. 손놀이신 분은 뭐좀더 느리게 사시겠죠. 이게 무료 종목 아닙니까? 조용할 때 사가지고 VI. 안녕하세요. 주식 후견인 문견우입니다. 오늘은 HLB 그룹에서 2차전지 테마를 갖다가 우회 진행을 하고 있는 KPS라는 회사에 대해서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세력지도 있는 종목들이 대부분 이제 그 2차전지 테마에 들어가는 종목들로 다 편입이 됐다 그랬죠. 공장 설립부터 시작해서 뭐 제품 원재료를 갖다 납품을 하고 그 다음에 생산을 하고 판매까지 유통하는 것까지 모든 라인에 다 들어가 있는데 왜 HLB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았을까라고 했는데 이 종목 보니까 딱 이해가 됩니다.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도 그 멤버십을 가입해 주신 잼민이님, 깔끔신사TV님, 한나님 감사드립니다. 경제 섹터 이슈를 통한 인사이트를 가입해 주시면 회원 전용 동영상과 그리고 매일 보실 수 있는 장마감 시황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자, KPS 11,130원 마감되었고요. 그 다음에 시가총액 2천억이 안 되는 회사. 항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계 기업이죠. 세력주도 있는 종목들. 이런 식으로 항상 적자를 갖다가 일으키고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뭐 부채 비율이나 이런 건좀 높진 않지만 그래도 정상적인 회사는 아니다. 그리고 BPS가 이렇게 점차적으로 줄어든다. BPS가 줄어든다는 얘기는 자산 가치가 점차 감소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KPS, 갑자기 애플 배터리 재활용,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해요. 그러면서 최근에 인수를 완료한 폐배터리 업체 세그리트의 압축전지 배터리를 갖다 재활용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죠? 아, 그러면은 여기는 2차전지 중에서 수많은 게 있을 거 아닙니까? 뭐 원재료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완성품에 대한 유통까지 있을 건데, 요 유통 이후에 다시금 원재료를 만들 수 있는 폐배터리 사업을 갖다가 진행을 하는 업체다. 그래서, 아, 요런 식으로 해가지고 또 2차전지 섹터에 하나가 엮일 수 있구나라고 해서 최근에 주가가 좀 등락이 있었어요. 자, 사업의 계열을 보시면, 당사는 디스플레이 패널 업체를 대상으로 정밀 제작 및 재현하는 요런 OLED 디스플레이 공정에 사용되는 장비를 개발하는 회사래요. 그러면 이거는 2차전지랑 전혀 상관이 없는 거죠. 항상 말씀드린 대로 본업에서 경쟁력을 나타내지 못하면 이렇게 다른 쪽으로 좀더 문어발식으로 넓힌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투자한 회사를 봤더니 카이로스 제1호 3호 투자 합자회사가 나와요. 제가 이거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 카이로스 항상 말씀을 드리면서 엑서지 21에서 카이로스 프라이빗 에쿼티 이런 식으로 나온다고 말씀드렸고 코스나에서도 나온다고 말씀드렸어요. 바이오 라인은 IQ를 비롯해서 뭐 카이로스 프라이빗 에쿼티에게 이제 출자된 민법상의 조합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세력지도에서도 코스나인 뭐 IQ 이런 식으로 엑서지 21 요건 어디에 엮여 있습니까? 리더스에 엮여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막 계속 엮여 있는 걸볼수 있다. 자, 이 회사가 또 진행을 했던 곳은 SD생명공학이에요. SD생명공학 최근에 거래정지 당했죠. 거래정지 당하고 이제 뭐 최대주주가 왔다 갔다 하면서 뭐 글로벌이 될 수도 있었다가 뭐딴 데가 될수 있었다가 뭐 여러 군데 막 얘기가 나왔었는데 어쨌든 이런 식으로 카이로스 프라이빗 에쿼티가 건드는 회사들은 조금 이제 불안전한 회사들이 많다. KPS 좀더 내용을 보면은 현지 법인 알곡바이오를 갖다가 설립을 했대요. 그러면서 신약 파이프라인에 도입을 했다. 여기 보시면 20년 11월 16일 이런 식으로 해서 아 OLED였는데 좀잘안 되다 보니까 여기서 본업을 갖다 끊어버리고 바이오 하나 또 늘어나 버리는구나 바이오. 그리고 아까 보셨죠? 2차전지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한다. 김성철이란 분 어디서 많이 본분 같아요. 그죠? 한국원자력연구소 뭐 이런 분은 단백질 성분이 뭐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항암제 후보 물질을 알곡바이오에게 기술 이전을 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꼭 굳이 미국의 알곡바이오에 할 필요가 있었나라는 의문도 생기고 그죠? 하여튼 뭐암뭐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테마를 타면은 제약바이오는 기대감에 주가가 상당히 많이 올라가는 걸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20년도에 주가를 한번 이따가 차트에서 보면 될것 같고요. 알곡바이오는 국내 코스닥 기업인 KPS의 미국 현지 법인이다. OLED, 그 다음에 바이오, 연관관계 전혀 없다. 이런 거 되게 많이 보이죠. CBI 최근에 보시면은 CBI가 이 자동차 전장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미국에 있는 키네타라는 회사를 통해 가지고 뭐 어떤 식으로 진행을 했다. HLB 마찬가지죠. HLB도 한국 그 현대 라이프 보트라는 회사가 우회 상장을 해 가지고 LCK였나 뭐 LSK였나 하여튼 요 회사를 통해 가지고 리보세라미나 이런 걸 사왔는데 결국엔 뒤쪽에 나와요. 그리고 또 KPS는 자회사 빅싱크 테라퓨틱스가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거에다 또 투자를 했다라고 얘기하고 EN 인베스트먼트 요거 나오죠? 제가 말씀드렸죠? EN 인베스트먼트 나오면은 문제가 좀더
확실하게 이제 그 진실에 다가설 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EN 인베스트먼트가 초록뱀과 함께 만든 회사가 지금 있는 초록뱀 ENM이다. 그죠? 제 영상 많이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ENM이고, 이게 EN, 여기가 EN 인베스트의 EN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왜냐하면 EN 인베스트먼트가 초록뱀 ENM의 전신이었던 리캠에 투자를 했었던 이력이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관련 세력지도 종목에 간간이 이름이 보입니다. 자, KPS 보시면은 이렇게 폐배터리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뭐 저평가된 폐배터리 기업이라고 얘기하죠. 세기리텍을 갖다가 인수를 했는데 바로 저평가가 됐어요. 그리고 아까도 보셨듯이 바이오를 갖다가 두 개나 하고 있다. 하나는 알곡인가라고 얘기하는 요 부분이고, 하나는 빅싱크라고 얘기하는 요두 가지 진행을 하고 있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세기리텍에 대해서 좀 보니까 뭐 600조 원 규모 예상, 성장 예상이 된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확장이 아니고. 어쨌든 폐배터리 시장은 상당히 좋은 건 맞다. 유암코, 바운스, 제1차 기업이 뭐 재무원장 이렇게 되어 있는 유암코가 있잖아. 결국에는 이 유암코는 뭐냐면은 NPL을 주로 다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채권을 갖다가 부실 채권을 사는 회사거든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회사 자체가 세기리텍이라는 이 회사가 한번 부도가 났던 회사인 겁니다. 부도가 나서 이 전체적인 회사의 관리가 이제 유암코에게 넘어갔었다. 자동차 배터리 원료 업체 세기리텍 매각에 착수했다. 유암코가. 매출 부진 등으로 법정 관리를 받다가 유한코가 인수를 했다. 결국에는 이게 뭐 어쨌든 매출 부진이나 뭐 이런 것들도 다 파산이니까 법정 관리를 받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 그걸 인수를 해가지고 진행을 한다. 그래서 세기리텍에 대해서 한번 봤어요. 세기리텍에 보니까 실제적으로 매출액은 조금 늘어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이렇게 보니까 좀잘 보시기 어려우실 텐데 여기 아래 보시면은 기본주당 손실 요게 적자에서 플러스로 넘어온 거를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게 왜 HLB랑 연관이 있느냐, 그거에 대해서 궁금해하실 분들이 있으실 텐데, 자,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 양수도 계약을 체결을 했어요. 언제? 뭐 2020년 2월 9일날, 2월 9일에 이렇게 했는데, 양도인이 송준호의 2인에서 둔민매 1인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둔민이라는 곳이 이렇게 인수를 하고 우림투자조합이라는 곳이 받았다. 야, 이름이 진짜 특이하다. 이렇게 하니까 여기서 보면은 누가 인수를 한 건지 잘알 수가 없죠. 근데 실제로 여기 보면은 대표이사 변경권이 나와요. 변경권이 나오는데 여기 보면 김정화라는 분이 일신상의 사유로 대표이사를 사임했다. 주식을 넘기면서 그냥 사인한 게 아니라 어쨌든 간에 일신상의 사유.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어떤 이유가 있을 때 그냥 회사 퇴사할 때, 회사 다니기 싫을 때, 그럴 때는 그냥 일신상의 사유라고 그냥 뭐든 적어버린다고 얘기하잖아요. 뭐 상사와 싸웠다, 상사가 마음에 안 든다, 직장이 마음에 안 든다, 뭐 이런 거 얘기하지 않고. 그런데 최대주주 여기를 보니까, 대표이사를 보니까 김하용이란 분이 있고, 최대주주인 둔민의 대표이사라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근데 김하용이란 분 아래 이력을 보니까 HLB 생명과 그 다음에 HLB 라이프 리버 이런 식으로 대표이사 경력이 있으셨던 분이죠. 그리고 여기 퇴사했던 거. 제가 HLB 그 말씀드릴 때 얘기했었죠. 요 시기, 6월달 요 시기가 이분들이 퇴사를 한 시기가 6월 10일에서 20일 요 사이인데, 그죠? 요때 주가가 확 떨어진 시기였어요. 왜냐? 임상 3상에 대해서 HLB가 그 FDA가 얘기한 게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그 결과치를 갖다가 유의적으로 해석을 했다 해가지고 이게 결과치가 다르다. 그래서 주가가 확 떨어졌는데, 그때 이거 주가 떨어진 거 보고 제가, 아, 이 사람들 책임을 지고 빠졌나 보다라고 생각을 했죠. 김하영뿐만 아니라 뒤에 보신 몇 명이 더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분들이 이쪽으로 넘어오면서 또 다른 거를 꾸미고 있었던 거예요. KPS를 통해서. 물론 이 KPS가 바이오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수가 됐을 수 있었어요. HLB에게. 그렇지만 이거 처음부터 들어왔을 때 둠밈이라는 얘기로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없었겠죠. 그리고 HLB가 지금 2차전지를 진행을 하려고 하면은 완전 너무 속이 보이니까 그냥 아예 얘기하지 않고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 보시면 그죠? 김하용, 김성철 여기 있으신 분들, 요 미국 LSK 요게 지금 HLB가 유상증자를 계속 받게 있던 리보세라넴을 갖다가 실질적으로 개발을 하고 뭐 판권을 갖다 이전을 하고 뭐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시는 분이 진행을 하고 있는 그런 회사잖아요. 여기도 보시면은 김정화랑 김나연 이런 분들은 그대로 있긴 하지만 이렇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여기 EN 인베스트먼트 대표이사 여기 보이시죠?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다. 자, 세력지도 한번 보시면은
여기에 보시면 제가 대부분에 있는 회사들이 다 2차전지에 엮여 있다고 말씀드렸죠. 리더스 이쪽 2차전지 엔캠을 통해서, 그리고 여기는 하이드로 리튬을 통한 2차전지, 그 다음에 여기는 지엔한 에너지를 통한 2차전지, 요 나머지 것들은 조금 비어 있는 것들이 있는데 어쨌든 지분을 통해서 다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여기 상지카일루 요런 쪽 EID, 여기도 최근에 GE라는 곳을 통해 가지고 이제 휴센틱을 통해서 진행을 하고 있죠. 자, HLB 쪽도 이렇게 그래서 만들어진 겁니다. 어디? KPS를 통해서 폐배터리 작업으로. 정말 복잡하고 장난 없게 이 사람들이 진행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속지 말고 우리는 어쨌든 간에 최대한 긴장하면서 보셔야 됩니다. 지난주에 이어 부산주공, 여기 거래정지 당했죠. 거래정지 당하면서 파란 색깔이 거래정지 당한 종목들인데, 점차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차트 한번 볼게요. 차트를 한번 보면은, 아까 여기가 그거죠. 20년도에 이제 대표이사 변경되고 최대 주주가 둠밈으로 들어오면서 바이오, 알곡을 갖다가 진행을 한다. 그러니까 주가가 벌써 이만큼 해먹었어요. 엄청나게 해먹은 상황이고. 여기서 또 등락이 있는 거다 털어먹었겠죠. 거래량 이만큼 터졌으면은, 여기서 보시면 여기서부터 매수했던 거, 거래량 터뜨린 거, 다 여기 올리면서 다 정리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의 경영권을 갖다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지분은 보유를 한 상태에서 이렇게 다시 쭉 빠지니까 이제 2차전지 섹터를 갖다가 세기리텍을 인수를 한다면서 다시금 이렇게 올려버리는 겁니다. 이런 종목들 사신 분, 분명히 이 영상 보시는 분 중에 여기에 매수하신 분들 계실 거예요. 이거 아무것도 몰랐겠죠. 그리고 이 오랜 시간 동안 뭐 버티면서 여기서 물 타가지고 여기서 평단에서 나가신 분도 계시겠지만, 거의 한80% 이상은 이 시점을 보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2차전지 됐으니까, 아, 탈출할 수 있어. 여기서 하방에서 또 물타기 엄청 해가지고 평단가가 지금 이신 분들도 계실 거고, 약손이신 분들 계실 건데, 이 영상 보시는 분들은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정리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더 올라갈 수 있겠죠. 2차전지들처럼 2차 EN 플러스나 뭐 이런 것처럼 이까지 올라갈 수 있겠지만, 혹시라도 거래 정지되는 순간은 모든 거 날아가니까.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세력 지도에 있는 종목들은 올라갈 때마다 비중을 축소시키는 게 가장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항상 이런 종목으로 고민하지 마시고, 지금 뭐 앞에 영상에서도 보셨겠지만 제가 장중 라이브 진행을 하고 있고, 거기서 라이브에서 뭐 하루에 간단간단하게라도 종목 드리고 있는 거, 그런 걸로 차라리 수익 보시는 게 나아요. 바로바로 손절하고 바로바로 들어가고 진입하고 수익 보고, 이게 낫지. 이렇게 허무하게 말도 안 되는 시가총액이 2천억도 안 되는 이런 회사에 투자를 하셔가지고 바이오니 2차전지니 이런 것들 기대하시는 거는 말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 아래 보시면은 가디언즈 멤버십은 전체적으로 괜찮은 종목들, 정말 좋은 종목들에게 포트폴리오 분산 투자를 하면서, 똑같은 기간이라도 이 기간 지나면 1년적으로 평균적인 최소 수익률이 6% 이상은 됩니다. 이 포트폴리오가. 근데 여기 묶여가지고 지금 계셨던 세월이 한 세월 동안 마이너스 30% 이상이잖아요. 이런 종목 하셔서 뭐예요? 시장이 나쁠 때는 요 정도만 가져가시고, 시장이 좋다고 하면은 수익률은 훨씬 더 많을 수 있겠죠. 이거 실제로 제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포트폴리오의 수익률이기 때문에 믿으셔도 돼요. 어쨌거나 손절하는 금액도 너무 크실 겁니다. 한국금융투자협회의 직인이 찍힌 펀드매니저인 저 문견우와 함께 한번 진행해 보시는 게 낫습니다. 진행하실 분은 여기 아래에 있는 번호로 문자 보내주시고 참여라고 보내주시면 돼요. 비용 절대 비싸지 않습니다. 타 회사에 비하면 진짜 저렴하고 수익률은 훨씬 더 높다는 거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 KPS 종목 이제 잘 진행하시길 바라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